호스게이트 시참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블랙핏 하지마. 블랙핏 해야돼. 유저가 너무 없어. 쓰레기 게임이야. 다 외국인이라 대화도 안되고 다 혼자서 해. 혼자서 할 거면 멀티 왜 한 거야? 이게 엄청 유명한 게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멀티 못할 것 같고 기뉴특전대 희망편 찍자. 저번에 절망편에서 캐릭터 만드는데 50분 걸렸는데 5분 만에 전멸당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자, 사라져. 성별 남자. 기뉴특전대 대장. 기뉴부터 시작한다. 기뉴 뭐할 거야? 오크 하자야. 아 빨리 다 정하자. 기뉴는 약간 이제 체인지 같은 기분 나쁜 거 쓰니까 너는 블랙가드야. 팔라딘 블랙가드. 팔라딘의 이제 팔라딘은 나쁜 놈이면은 자꾸 박탈당하는데 블랙가드는 처음부터 나쁜 놈이기 때문에 골 때리는 녀석이죠. 유튜브에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영상. 그래도 해야지. 야 89라고 너무 잘 준 거 아니야 갑자기 그것도 없이. 끼뉴 이 게임은 아 야 너무 데미지 쓰레기잖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지금 어이가 없네. 너무 쓰레기잖아. 지혜 지혜롭지 기뉴는. 확인. 아 기술 이제 여기서 무기의 종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정하는 거죠. 거기 덕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네는 특별히 양손 무기를 쓰게 해주긴. 대장이니까 양손 무기 검. 대장은 검이지. 기누 대장은 검기고요. 뿔은 검은색. 피부는 보라색. 이 게임 보라색이 없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해야 됩니다. 복장은 검은색과 아니 팔띠는 하얀색이어야지. 하얀색. 끼뉴 여러분들 맹세하는데 이거 캐릭터 만드는 거만 보다가 잠들 겁니다. 저도 이 게임 하면은 캐릭터 만드는 것만 재밌지 이후에 재미없어요. 저번에 6인 5인파 기누특전대가 5명이잖아요. 5인파트 했는데 털려가지고 튜토리얼에서 6인파트로 바꿨거든요. 퀴 넣어서. 근데도 털렸어요. 튜토리얼에서 3마리한테 리쿰. 아 역시 굴드 먼저지. 원래 굴드가 먼저 죽거든요. 굴드 먼저. 기누 대장이라서 특별히 해준 거고 우리 굴드는 조그마니까 노우마자야. 지혜 마이너스야. 지능 노우미 역시 법사지. 너는 너무 약하니까 그냥 순수 법사해. 환영술사해. 딱 어울리네. 시간 멈추고 혼돈악. 이거는 난이도를 낮추면 확 바뀌는데 솔직히 이거 난이도 높여서 하는 거는 개 오바입니다. 쓰레기 게임이기 때문에 매력 없죠. 얘는 쓰레기죠. 지능 개 높죠. 우리 전사는 이제 지능이 18이면은 플러스 4가 붙고요 체력에. 침착맨님 TRPG 영상 보신 분들 있나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약간 좀 룰이 다르긴 한데 이제 법사 전사 외 캐릭터는 전부 다 이제 16이면은 떡을 치기 때문에 이 플러스 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민첩 올려주고요. 힘은 필요가 없죠. 건강 힘 13, 민첩 18, 힘 16, 지능 19. 좋아. 개꿀잼이었는데 끝나고 울 뻔했죠? 무림매 너는 기공탄을 쏘는 거야. 솔직히 근 1년간 본 유튜브 중에 제일 재밌었는데 유튜브 영상 중에. 다 챙겨봤지. 다색 분사 불타는 손. 사실 이런 거 얘가 안 쓸 것 같긴 한데 초능력하고 삐드링하고 나가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불에 손에서 불 나가는 걸로.
레알 개꿀잼이었는데. 감동, 아, 야, 뭐야. 아, 너 맞다. 이거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불타는 손이, 뭐가, 아, 이게 한 명이야? 아, 이게 한 명이고 이게 광역이에요. 믿겨지십니까? 양손이 하나고, 한 손이 광역입니다. 쓰레기 게임이죠? 너무 쓰레기다. 우리 굴드는 브로콜리 색깔이잖아? 그 굴드는 쓰레기지만 그래도 옷도 검은색 입혀줘야죠. 나 처음에 이거 자면서 했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대충 입자야. 굴드가 뭐가 중요해. TRPG의 진정한 매력, 인정합니다. 이게 TRPG인데 주사위 굴리는 거거든요. 주사위가 없는 주사위 게임이에요. 킬터 만드는 게 제일 재밌고 주사위 굴림이 분명 뜨거든요? 게임에서 하다 보면은 텍스트에 주사위 굴림이 없습니다. 근데 아 당연히 요 얘 리쿰은 엊그지. 너는 특별히 내아 파이터 주겠어. 아 버서커 주자. 버서커가 사기기 때문에 버서커 주고요. 개사기 종족이죠. 아 그래, 리쿰 정도면은 기뉴보다 1 낮은 88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 리쿰 나름 매력 있으니까 11. 멍청하니까 6. 멍청하니까 6. 너무 세졌는데? 야너 9점이나 남았냐? 아 너무 센거 아니냐? 너 기뉴보다 센거 같은데? 88인 주제. 아 저는 TRPG는 안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안 해본 게내 후회네. 너는 상남자답게 쌍수 메이스에 쌍철퇴다.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걸 베지터 패듯이 막. 너가 유일하게 피부가 하얀색 아니냐? 아 머리는 주황색으로 하고. 그래 피부 하얀색 약간 얘 어울린다. 아니야, 살짝 누리끼리 해야 되는구나. 야, 너무 어울린다.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희망편이야, 희망편. 난이도 낮게 해야지. 리쿰! 리쿰. 남성 하프오크 버서커 혼도나. 다음 손님. 지스 버터. 버터가 먼저, 아 지스 에, 바, 바, 바타가 먼저 죽었죠. 멍청한 녀석. 난얘 항상 이해가 안 됐어. 얘가 우주 제일의 속도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왜냐면은 당연히 기뉴가 더 빠르잖아요. 아 프리저는 그렇다 쳐. 프리저는 아 제발. 아 엄청 빨리 만들고 있는 거면 그래도 프리저는 그렇다 쳐. 얘 하프헬프 하겠으면 빠른 애니까. 아니 근데 엘프 해야 되는구나. 엘프가 빠르구나. 기뉴가 더 빠를 거 아니야? 12만인데 6만도 6만을 50이 6만으로 이기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지가 제일 빠르다는 소리를 해? 양심 없는 거야? 바바리안 하겠습니다. 바바리안이 빠르거든요. 템포가 놀랍게도 바바리안이 빠릅니다. 벗어서 그런가? 84 정도면 적당할 것 같구나. 너의 전투력. 너는 멍청해서 약간 매력이 없지? 야 쎄다 너. 나름 예뻤어. 제노버스에서 멋지게 때렸잖아. 기술 뭘로 했지? 바바리안 했나? 바바리안도 이제 전사 이제 리쿰 빼고는 전부 2까지밖에 못 올리거든 지금 한 애들. 그 굴드는 1이고 리쿰만 잘 주면 되고 얘네 그냥 아무거나 주면 됩니다. 창하자 너는. 빠른 놈은 역시 창으로 찔러야지. 창놈 됐고요. 파랑색에 파랑색. 아 디자인 너무 별로다. 하프워크 할걸. 너가 제일 덩치가 큰 앤데 기누 특전대 최강의 덩치인데. 어차피 나중에 게임 시작하면은 조금에서 안 보이거든 얘네. 아나왜 파랑색으로 했냐 바본가. 검은색 찾는 게 제일 힘들어.
바타였나? 버터였나? 아이 뭐 어때 일본어인데 씨. 자 간 바타 남성 엘프 아바리아 혼도낙 일본에서 만든 언어면 일본어 아니겠어? 아 오늘은 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스 크래셔 볼 크래셔 볼케이노 지스가 원래 크래셔 볼케이노라는 기술을 만화에서 안 썼거든요. 크래셔 볼까지가 필살기였는데 너 뭐 해야 되냐? 너 할 줄 아는 거 있냐? 슬링 던지면 좋겠는데 너 전사해야지. 뭐 할 줄 알겠어? 그럼 전사해야지. 인간 전사할 필요 인간 전사해야겠. 넌 인간처럼 생겼으니까. 좀 전사 같은 거 없나? 드루이드? 드루이드 한번 해주죠. 무림매 사용 가능하고요. 나 드루이드 처음 해봐요. 토템 드루이드 동물 소환 능력을 사용해서 변신 불가. 변신해야지. 어떤 갑옷도 못 입고. 너 그냥 드루이드 해야겠다. 야 드루이드가 찐따가 많네. 드루이드 변신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변신이란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 중립병자로 만들고요. 그래 이 정도면 딱일 것 같아 얘 능력은. 근데 드루이드는 무슨 능력 봤죠? 여기 써있을 것 같은데 메이지 클레릭. 아 이게 드루이드야? 그럼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야? 전사 아니니까 16까지겠지. 힘을 좀 주고 싶은데 뭐 지능 필요한 거 아니겠지? 드루이드는 사제 계열이겠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코끼리로 변신. 16, 18, 16, 32, 18 완료. 기술 뭐 너는 무림매 던져라. 크래셔 볼케이노만 써. 건방해. 무려 방패를 주겠어. 아 사제네 얘? 축복이랑 신앙의 갑주. 아 축복만.. 아 신앙의 갑주야. 처음부터 축복은 오바다. 머리는 하얀색에 피부는 주황색. 주황색 어딨니? 색깔 왜 저러니 이제. 느낌은 주황.. 아 나 붉은색 해라. 야 어울린다 이거. 검은색과 하얀색이 좋아. 좋아요. 기술 특전들을 만들어줍니다. 지스 드디어! 드디어 다 만들었네. 기뉴 굴드 리쿤 바타 지스 가자! 저번에 이거 했다가 튜토리얼에서 전멸당했거든요? 정식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정식이 제일 재밌는 법. 아,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고. 아 이거 기뉴 특전 5명까지 갑니다. 아,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은 소설책 한 권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게임에서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대화가 나오죠. 아, 안녕하세요. 아, 이 시간에 켰습니다. 아, 이 시간에 켰다기보다 좀 됐는데 다른 게임에서 막 이거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 바로 다른 게임에서 퀘스트 줄 때 제가 나쁜 놈이니까 제가 제일 죽여 어디 가서 물건 가져와 이렇게 말하고 끝나잖아요. 여기는 제가 어떤 놈인데 몇 살 때는 뭘 했고 몇 살 때는 뭘 했고 몇 살 때는 뭘 해서 어떤 놈인데 우리나라 법률상 어떤 애고 도덕성이 어떻고 관심사가 어떻고 나랑은 어떤 사이며 나랑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쟤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막 소설책 한 권 쓰듯이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한 줄로 얘기할 것도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심플하게 말하겠습니다. 쓰레기 게임이거든요. 벌써부터 막히는 거니? 안 되는 거 알지? 다색 분사 뿌리는 거야. 어리 리쿰 못 썼니? 그런 기술도 있었니? 다색 분사 쓴 거 아니냐? 스프레이라고? 아
그래? 어, 처음 알았어. 나 이거 불인 줄 알았는데. 아, 다른 기술이구나. 내가 알았던 거랑. 아, 이거는 딱 어울리네, 환영술사한테. You have qualified. 방금 죽인 세 마리한테 전멸을 열 몇 번씩 당했어요. 두 번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접었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게 처음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렇게 자기가 기분이 어떻고, 나는 기분이 어떻고, 너희를 어떻게 할 녀석이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졌고, 이제 막 거의 소설책 한 권 씁니다. 거의 캐릭터 설정만 이제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읽기 때문에 요약만 하자면 얘가 굉장히 강한 녀석이고 나쁜 녀석이고 나를 데려와서 노예로 쓰려 그러고, 그냥 노예가 아니라 전투 노예로 써서 이제 관중들에게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려 그런다, 이런 내용입니다. As my master commands, take these coins. Prepare yourself for battle, mortal. 시킨대로 안 하면은 나를 회쳐버리겠다는 말인데. 아, 이렇게 해보게 됐죠. 우선 레벨이 1일 때는 체력이 정말 낮습니다. 스치면 죽어요. 그리고 2가 되면은 1일 때 체력이 2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우선 장비를 구해서 싸울 수 있는 게임인데 난이도가 정식 규칙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정식 규칙이 어려운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렵습니다. NPC가 굉장히 많고요. 필요한 아이템을 사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무기 같은 거 사야겠죠? 전사도 많고. 무기 달라고, 무기, 쓰레기 게임아. 친업진이라서 친구랑 못하죠. 양손검. 양손검이 없니? You fools have no idea what you're in for. 창이랑 양손검이랑 창, 양손검만 더럽게 비쌉니다. 창에 창 87개 가격이 양손검 하나예요. 끔찍하죠? 나 삽니다. 바타 리쿰은 철퇴 두 개랑 너는, 아, 얘네 둘 다 무림매구나. 그럼 여긴 없고 철퇴를 사야 되네. 아, 여기가 철퇴였구나.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되게 신기합니다, 게임이.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캐릭터를 직접 클릭을 해서 옮겨주면 되는데. 나 너무 미개했다, 내가. 무림매 두 개 맞춰주면 아이템 다 맞추는 거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줘서 팔면은 이렇게 하고, 타나는 하나를 고르면 20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8개 고르면 160개가 들어와서 이제 80개씩 두 개였나? 몇 개 해야 되지? 12개 해야 되나? 16개 하자. 여분을 위해서 18개. 너도. 숫자를 적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름 최신 리메이크 됐거든요? 20년 전 게임이긴 한데. 너 언제 다 갖고 있었냐? 갖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 사줄 때까지 얌전히 있던 거야? 끼고 있다가? 쓰레기 게임이구만. 같은 건 두 개 못 끼는 참신 시스템. 처음 알았습니다. 방패가 없지만 그딴 거는 필요 없겠죠? 리메이크 된 게 이렇다니 정말 끔찍하다, 끔찍해. 전사 계통 3명한테 판금을 주겠습니다. 아, 맞다. 쟤는 판금을 못 입지. 얘가 못 입을 거예요. 어, 그쵸? 철편 하나랑 판금 둘을 사고 싶은데 돈이 되나? 되네? 너 판금, 너 판금. 이 게임은 2가 1원인데 무조건 있으면 좋아요. 2가 있어야지 머리에 크리티컬 데미지를 안 맞거든. 주사 20면체 주사위를 굴려서 20이 나오면은 크리티컬을 맞습니다. 내가 맞고 싶지 않아도 강조를 해. 얘가 때려버리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머리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게임이죠. 그리고 법사는 갑옷을 입으면은 마법을 못 씁니다. 이 게임이 웃긴 게 아이템을 못 쓰게 제한을 해놔서 아이템이 안 입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법사도 못 입게 해놓을 것이지. 법사는 입게 해놔가지고 내가 입었는데, 입을 수 있구나 해서 입었는데 옷을 입어서 마법을 못 쓴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예 못 입게 할 것이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피부색을 기껏 힘들게 맞춰놨는데 투구 하나 쓰니까 다 똑같이 보이죠? 이런 게임입니다. 우린 준비됐어. 더럽게 지금 방금 한 네 줄 정도 얘기했나요? 어, 네 줄 정도 얘기했죠? 기버링이랑 싸우세요. 이게 답니다, 내용은. 어,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당황할 거 없이 씹어주면 됩니다. 어, 일단 독바르기. 얘는 이제 팔라딘인데 나쁜 팔라딘이에요. 어, 교회에서 마약 파는 이제 멕시코 마약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나쁜 팔라딘이고요. 얘는 화내는 녀석입니다. 버서커고요. 얘는 바바리안인데 얘도 화내요. 왜 다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지들이 화를 냅니다. 얘는 이제 성직자고요. 어딜 봐도 성직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직자라고 써있으니까 성직자예요. 그렇지. 바로 청소해버리죠. 다 쓸어버려. 해본 놈이기 때문에 이거 스킬 한번 쓸 때도 이거 스킬 한번 쓸 때도 게임이 개 난리를 지깁니다. 이렇게 좋은 스킬이었어? 어, 여러분 텍스트 읽어보면은 황당무계합니다. 나는 이거를 제가 이거 이 게임을 이 장르 게임이 되게 많아요. D&D 장르라고 하는데 이걸 반년 동안 했거든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발더스게이트 1, 2, 아이스윈드 이렇게 반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스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지막에 아이스윈드 데이 할 때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한 게임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임들이랑은 스킬이 적응되는 형식이 전혀 달라요. 기누특전대예요. 하던 사람이나 재밌지? 지금 와서 하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도 고식이고 시스템도 이해가 안 가고 매우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레벨업 시켜주네요. 지금 글씨를 읽으면서 뭐라고 적어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뭐라고 적어놓은 건지. 너 이렇게 레벨업 할 때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거야? 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있죠. 타코 감소가 이제 명중률이에요. 보통 이제 디아블로 같은 거 하면은 공격 등급이라고 하죠? 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타코 이게 낮을수록 데미지가 잘 들어가면 낮을수록 생명점이 있고 전승지식이 있는. 전승지식은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 얻었을 때 그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미리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능력인데 어차피 감정하면 되기 때문에 쓰레기예요. 감정은 아이템 하나만 사면은 무료로 세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 돈을 모은 것 같은데 500원 들어왔죠 지금. 여기서 이제 딱 나옵니다. 겸치 받고 500원을 줬다. 500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줬다. 저건 이제 경로가 풀리면서 체력이 단 겁니다. 너가 방패를 못 낀다고? 내가 방패 방어라는 스킬을 줬는데 방패를 못 낀다고? 그럼 방패 방어를 왜 찍게 해놓은 거지? 500원이 있으니까 뭐라도 줘. 뭐 입고 싶은 거 없어? 아, 비싸서 못 입는구나. 그래, 검소하게 살아야지. 너 뭐 안 파니? 이렇게 다섯 명이서 전부 클릭을 했는데 무조건 첫 번째 녀석이 대화를 걸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방금 그 암 걸리는 시스템 맞죠? 이게 20년 전 게임이에요. 반지가 더럽게 비싸네요. 준비가 됐습니다. 옛날부터 그 병신TV 드립은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니 난 병신TV 드립을 음성으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왜 자동 음성이 내 뇌내 속에서 재생되는지 모르겠어. 아, RPL이요? 저는 RPL이 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감이 웃겨. 소리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웃겨. 똑바르고 화내고
화내고. 이 게임 버프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런 전사 스킬은 1초도 안 걸려서 거는데 1초면 걸거든요. 1초 안 걸리는 거 오바고 다른 스킬은 막 9초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빡붙어서 싸우면 진짜 개고통 받습니다. 빅녀시기 때문에 일로 오세요. 골드. 자, 솔 준비하시고요. 그렇지. 싹. 너무 사기다 야 골드야. 너가 이렇게 좋았니? 개사기인데 금력묶기 아냐? 금력묶기. 근데 사실 금력묶기 사기지. 얘 기뉴특전데 할만해. 어, 얘가 1대1로 막 이상하게 싸워서 그렇지 금력묶기 써놓으면은 다 죽는 거 아냐 그냥. 아, 섭종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차오즈도 옛날에 사기 캐였는데 나 니콤 올 때 차오즈 어떻게 싸울까 살짝 기대했거든요. 고군파 쏘는 걸까 하고 스타트 끊기도 전에 천상 초능력이 안 먹혀. 나 그거 할 때부터 이 새끼 암 걸릴 줄 알아서 생각했는데 어떻게 자폭해서 잘 죽었더라고. 대단한 녀석이야. 눈치가 잘 빠졌어. 블랙가드는 두 개까지밖에 못 찍지만 다른 애들은 다 거장까지 찍고 대가 찍고 다 찍어요. 파이터는 그리고 법사는 하나밖에 못 찍고요. 전문가니까 나름 센 거지 뭐. 찍을 게 없다 너는. 어디 도끼창? 도끼창 없냐? 여기 있네. 힘법사요? 2레벨 주문 드디어 나온다. 2레벨 주문은 이건 사서 배울 수가 있죠. 더럽게 비쌉니다. 심지어 안 배워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한 번에 배웁니다. 왜냐? 세이브 로드를 하기 때문에. 쌍수는 3개까지 되는, 다른 건 2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기 기술이죠. 이 게임은 힘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힘을 찍어놨어요. 심지어 내가 힘법으로 찍긴 했는데 나름 숙련도 하나. 너도 찍을 거 없잖아 이제. 도끼창 해. 오늘 도끼창 말아먹었으니까 도끼창 하자. 2레벨 성직자 주문. 자, 여기서 이제 성직자 주문과 법사 주문이 하나 생겼는데 얘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으니까 얘겠죠. 이거는 이제 땡긴다고 해서 확대가 되지 않네요. 일단 법사. 아, 내리면은 이제 있습니다. 다색 분사 이렇게 있죠. 이 밑에 이거 말고 쭉 내리면은 이거였냐? 이제 2레벨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건데 2레벨에서 이 반짝 가루가 은근히 쓸만합니다. 나도 놀랐어요. 왜 이렇게 쓸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얘는 환영술사인데 공포를 못 꺼내요. 골 때리는 놈이네. 화상분신이 나름 좋은데 아, 뭐 굳이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성직자의 주문을 쓴다 그랬지. 놀랍게도 성직자 주문이 없네요. 어디서 사라고? 너니? 성직자 주문 어떻게 구하라고? 아, 이제 가루를 뿌려서 투명한 것도 보이게 해주고 약간 적들 못 때리게 해주고 방어 등급도 낮춰주는. 아, 너는 자동으로 할 수 있어? 사기꾼 사기꾼이네. 이거 힐하는데 5초 걸리거든요. 그 감입니다. 심지어 1에서 8 랜덤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별거 안 줍니다. 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얘는 뭐 좋은 게 있긴 한 거야? 화염과 냉기 저항 이걸로 하자. 이거 한숨 때려. 이거 2는 못 잡니다. 방이 따로 있어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 잠자는 곳이 있고 거기 가셔야 되는데 여긴 그냥 자면 돼. 원은 되게 편해요. 일단 아이템 살 거 샀으니까. 아, 살 거 산 게 아니라 너가 배운 다음에 내가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멍청하게 이거를 그냥 재워버렸네 이걸. 첫 번째는 이제 불타는 손 반짝가루 두 개. 이거 은근 좋거든요 반짝가루. 기대되는구만. 아, 안녕히 가세요. 아, 유튜브에 안 올라갈지 모릅니다. 참고로. 아야, 올려야겠다.
그랑조에서 만들어야겠어. 다음 적은 누구냐? 스트레스 풀라고 이거 킨 거거든요. 너희가 캐리를 해서 내 스트레스를 다 풀어줘야 돼. 정신 뭐 절망의 오라 같은 거 나온 것 같은 스킬이 뭔가 생겼죠? 뭐냐 이거? 한터님 6초예요. 6초 동안 적을 약하게 만든다. 애매하죠? 저기 더 애매한데 나왔네 또 심지어. 넘어 놔. 그렇지. 바로 걸어서 애들 못 오게. 그렇지. 얘 죽여. 보통 이제 법사를 먼저 노리지만 이 게임은 놀랍게도 전사보다 법사가 튼튼해요. 버프를 걸면은. 근데 버프를 거는 거 자체가 이제 개손해기 때문에 6초 동안 강력한 마법을 못 쓰고 버프를 거는 건데 컴퓨터는 그냥 겁니다. 아, 컴퓨터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가 걸고 싶어서 걸어요. 멍청하게 1초 차고 있죠 지금. 반짝가루 뿌려주고요. 아 다 법사 개사기야 진짜 법사가. 아 이 게임에 이제 투옥이라는 핵사기 스킬이 있는데 그냥 쓰면 하나 사라집니다. 그냥 가까이 가서 손을 뻗으면 하나가 사라져요. 뭐 전사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라집니다. 쏙하고. 근데 이 버서커의 경로만이 그 기술을 피할 수가 있죠. 그 기술을 해제하는 기술이 있는데 해제하는 기술이 있다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능 넣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 왜 이렇게 오늘 화나있지? 아 나 아까 너무 끔찍했어. 노데스런 하려 그랬는데 진짜 되는 게 되는 게 없어. 요즘 게임이 2,000원이나 있니? 한 게 뭐 있다고 2,000원이나 주었어? 이거 전격장 하는 게 낫겠지? 너무 비싸다 근데. 일단 넘기자. 라운드 넘어가야지 새로운 무기 주는 걸 알거든요. 플러스가 붙어요 무기에. 무기 이름이 바뀌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가 붙어요. 없죠 지금 플러스 붙은 게. 그럼 다음을 해야지. 다음. 아, you have returned. Are you ready to kill blood? 다음 누구냐? Behold, your next adversary is a pack of punchy hobgoblins I picked up near Waterdeep. 나는 경험치를 원한다. 쓰레기들만 있구만. 쟤 지금 피곤해하네. 경로를 쓰면 피곤해하는데 까먹고 있었네 내가. 배려를 안 했구만. 이거 퍼져 있으니까 이거 뿌리자. 얘부터 하나씩 깎아내. 쟤 때리고 얘 불러. 의식 잃었구요. 하나 법사 하나 있네. 저 이게 분신술이 닌자마냥 분신했는데 저기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안 맞는 겁니다. 이거 뭐 죽어도 경험치 받기 때문에 일단 높여놓고요. 쟤는 이미 할 만큼 했어. 용감했어. 멋졌어. 전사가 다 해줄 것이야. 그렇지.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졸라 아파. 한 놈만 죽이면 돼. 한 놈만. 이 한 놈한테 전멸당하게 생겼네. 진짜 전멸당했잖아? 이러면 안 돼. 기능 특전데 나 오늘 나 오늘 민감해. 특전데 새벽 1시야 지금. 노데스런 실패하고 온 거라고. 아 이 새끼 랜덤으로 나왔냐 여태까지? 랜덤인데 그렇게 재수없게 나온 거야? 악마 같은 놈들이네. 극악무도한 놈들이고. 골드 너만 믿고 있어. 금력무기 간다. 금력무기. 그렇지.
특별히 법살 노리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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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 이거 쓴다. What is it this time? I shall attend to it in a trice. 왜 풀렸어? 쓰란 말이야. 그렇지. 좋은 데미지야. 법사 없으면 다 밥이지. 그렇지. 아 얘네 누워 자네? 야 이거 너무 사기다 야. 눕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개사기네 진짜. 잘했어. 넘어가도록 해. 활용소서 좋구만. 레벨업 했죠? 자고 일어나. 회복이 됐지만 그래 자고 일어난다. 이게 직업별로 레벨링 요구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면 됩니다. 이게 에너지가 없지. 아 맞다 너 사제가 아니라 두루이드지? 아 내가 처음 보는 종족인데 나 너 다른 거 줄 생각 없거든. 그냥 다 주자. 어떻게 레벨업 한 건 좋은데 다음 전투 드루이드가 변신도 없냐? 7레벨부터 된다 그랬나? 7레벨 언제 찍어? 3레벨인데 지금. 아이 허리 아파. 스켈레돈을 소환한다. 기누 특전대 앞에서 스켈레돈 따위로 상대를 하려 그래? 제배민 백날 뽑아봤자 소용없거든. 간다 기누 특전대 희망편 간다. 가라 희망편 가자! 아하! 쓰레기 게임이야. 하나도 안 걸렸어. 쟤네는 뭐 안 통하는 애들이니? 야 도망가. 진짜 안 통하는 애들인가봐. 쟤 노려. 쟤 노려. 쟤 노려. 쟤 노려! 다 점사한다. 런! 런! 그렇지. 네크로맨서를 잡는 자 해골을 정복한다. 승리. 저부터 뭐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지구에 네포 왔을 때 네포 전투력이 4000인데 피콜로 전투력이 3500이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내 6000, 8000 정도면 이해하겠어. 애초에 50이 올 때가 5000 이상이라고 베지터 그랬는데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야? 강력한 양반들이라고. 다색 분사 반짝가루. 너는 내 생각에는 다 못 쓰고 죽겠다 야. 죄가 깊다 야. 신앙갑주 이거 써. 다른 거 쓰고 싶지 않아. Go on, man. I'm on it. You have returned. 다음 도전! 아 금방 깨는 거 아니야 이거? 몇 개까지 있었지? 건투 선수팀 Yes. A team of pulverizing tutus, ready to pound the precious life out of our proud defenders. You rang. 그렇지, 넌 와라. 법사는 할 일이 많단다. 아직 다색 분사가 있어. You rang. Let's give them a round. 단 것 봐. 야, 대박. 우리 애들 다 누웠어. 진짜 쓰레기 게임. 어떡하죠? 좋댔는데요? 우리 애들이 놀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바타! 그래! 특전대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야, 바타. 그렇지! 안 돼! 굴드가 죽기 전에 제발! 굴드야!
바타야 힘내라. 야 아직 때가 아니다 바타야. 굴드의 개 하드 트롤링으로 우리 팀이 전멸한 줄 알았으나 극적인 부활을 하네요. 이리와 다 상대. 이리 와봐. 마법사가 마법을 안 쓰고 있어. 마력 오링 났나봐. 지스! 이리와 지스! 힘내서 싸우는 거야. 절망에 몰아뿌려. 너 분노를 한 번밖에 못하냐? 그래. 반짝가루 플러스 절망의 오라다. 이것이 너무 흐려진 거 아니냐? 그렇지. 보내줘 보내줘 보내줘. 저승으로 보내줘. 그렇지. 이게 특전대야. 굴드는 미끼였지. 걔는 처음에 죽는 놈이라고. 해보고 느끼는 건데 기류 특전대 엄청 셀 것 같아. 굴드 때문에. 내가 다른 게임에서 특전대 강함을 느끼네. 굴드가 제목 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금융복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전형으로 특전대가 따로 싸우다가 털려서 그렇지 팀으로 싸웠으면 쎘을 거야. 특전대인데 뭐 레오팬니? 못 알아 레오팬이야. 대체 뭐 할 줄 아는 게 뭐냐 얘는. 성직자 주문 필요 없는데 성직자 주문 나 내 취향 아니야. 인간형 현혹 한번 들어가. 유혹 한번 해. 낭뢰, 마법 해제, 질병 치료, 사고 경직, 투명화 해제, 하나된 힘. 필요 없어. 낭뢰. 실내에서 못 쓴다. 못 쓰는 거네. 2초마다 1점의 피해를 입고. 나 이거 할래. 뭔가 역겨워. 딱 특전대다운 역겨움이야. 돈 얼마 있니? 9,000원 있어? 떡상했네. 사실 지금 와서 아이템 몇 개 산다고 더 세질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는 건데 뭐 없는 것만 나으니까. 이런 허상분신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싹 배우냐? 안 배우면은 아 재수없네 이러고 말라 그랬는데. 스피리다. 자 뭐냐 이거. 뭐 내성 같은 건데 전 내성 따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거 오로지 힘뿐이죠. 아 허리 아파. 아 허리 아파. 이거 뭐야? 원거리 무기 플러스 2야? 다코? 괜찮네. 어이 맞네 아직. 쏠 기회가 없었지 지들끼리 팀킬 하느라고. 멍청한 놈들. 너 오파니 반지하 물건 방패 강화 증폭기 화염 저항 가져갈 게 그다지 없네요. 아, 넘기겠습니다. 그냥 가자. 기뉴한테 약간 몰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다음 데려와. 넌 내 호크블린을 못 질렀다. 다음 녀석도 못 질러봐라. 조합을 짠 전사단이네요. 나 아, 물론 우주 최강의 전사들만 모은 기뉴 특전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지. 진정한 프로는 방심할 수 없는 법. 특전대의 위력을 몸소 놔보도록 하죠. 설마 한 놈도 안 통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절망의 오라와 반짝가루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순살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순살. 보내 보내 보내. 일단 하나 둘
No sooner said than done. 유혹. What is it this time? I shall attempt to the truck. 너는 허상분신. 그렇지. 유혹 안 통했고요. 수준. 네가 그렇지 뭐. 얘 노려. 아, 한두 명 정도 누워도 돼. 하지만 기뉴는 날로기 흡수로 체력을 빨아볼 수가 있죠. 아, 버터 우주 최고의 속도를 가진 자. 속도만 빨라서 그런지 몸이 안 되나 보네요. 쟤 노려. 아, 죽여달라고 왔네. 화염 어택 한번 갈겨줘. 투명한 대상한테 못 맞춰? 쓰레기 게임이구만. 도망갔으니까 얘를 노려. 그렇지. 이거 뭐니? 아, 벌레 소환이구나. 벌레를 보여줘라. 아, 그걸 막고 캔슬 당한단 말이야? 대단한 녀석. 반짝거려 한상 더 때려. 어우, 야, 지스, 지스! 작전대는 쓰러지지 않는다, 지스. 쟤 뭐하니? 공항 왔니? 전투력이 너무 높았나 보구나. 야, 걔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급이라는 게 있잖아. 야, 법사 이미 만화 오링 났어. 쓸 거 없다고. 그렇지, 죽여. 가서 패면 그만이야 이제. 그렇지, 이것이 특전대라 이 말이야. 기누 특전대 희망편에 그렇지. 이번엔 버터가 아웃됐구만. 하지만 버터가 모든 데미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살았다. 아,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병원 침대 세울 때까지 빠르게 빠르게 업해야 돼. Ridiculous. You've survived for longer than I expected and gained. Oh, now go get ready for. 나 좀 집에 보내달라 그랬죠? 이제 집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야, 이제 강력한 녀석인데 자녀석에 노예가 돼서 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야, 우리 도와줄랑 말랑 하는 거예요. 지금 간 보는 거예요. 슬슬 건방지게 말이야. 간을 봐. 다시 군사 줄 거야. 어허. 이거 참 3레벨 주문 하나 사야겠구만. 두 칸이나 있네. 너는 어떻게 회복 있니? 보통 치료 14점의 체력이 회복된다. 어, 나름 괜찮죠? 어, 벌레도 괜찮지만 벌레를 두 개 갖고 싶은 이 마음. Right, what's this then? Go on then. Watch yourself. 이 녀석을 위해 3레벨의 두루마리를 구입하시러 갑니다. 벌써 많은 두루마리가 해적이 되어 있는데 3레벨을 사야 돼요. 나대면 안 됩니다. 3레벨 사야 돼요. 괜히 나대다가 본전도 못 뽑아요. 3레벨 사야 됩니다. 여기죠. 번개화살. 아, 3레벨은 이제 화염구가 나오는 굉장히 기특한 구간이죠. 전 화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하거든요. 네가 화염구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 4레벨 주문이죠. 어, 개인적으로 4레벨 주문보다 3레벨 주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맞다. 가속이 있습니다. 3레벨에는 무려 가속이라는 능력을 주변에 있는 전원한테 걸어주는 개사기 스킬이죠. 다음 거는 이제 단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전부터 항상 늦게 왔어. 그리고 이건 저한테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쫄리거든요. 세이브하고 하겠습니다. 비싼 거기 때문에. 24,000원이나 있어? 뭐 했다고?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는데 나는. 연구도 좋지만 일단은 굴드 따위가 연구 쓰면서 캐리하면은 좀 몇 개 오니까. So,
You have not yet been eviscerated. 외국의 망토, 빈사의 반사의 망토. 베리블게 다 있죠? 언덕거인의 힘 요대 이거 필요합니다. 굉장히 비쌌는데 필요하죠? 블랙 팔라딘한테 블랙 가드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아, 무기 이제 플러스 무기 파네. 여태까지 계속 튕기더만 드디어 내 중요성을 깨달았구만. 자, 나한테 플러스 양성검 하나 주시고요. 프로 창 하나 주시고요. 어, 87배 차이에서 두 배도 안 나는 차이로 줄어들었죠. 철퇴를 두 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어, 슬링은 됐고 철퇴 하나 줘라 그냥. 다음 단계 무기를 쓰면서 유종의 미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넌 누구냐? 아 네가 물약상이냐? 가자. 이제 뭐 가속 능력도 있고 버프를 한번 건 다음에 전투를 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사 조합에서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달달하거든요. 다음 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로 썰어버리겠습니다. 거대 벌레라고 합니다. 아, 역겹네요. 아, 이거 뭔지 알아요? 땅바닥에서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벌써 땅바닥 지금 흘름흘름거리는 거 보이죠? 흘름흘름거리는 거 바로 버프갑니다. 졸라 치사하게 바로 코앞에 시작해요 얘네는. 네 그게 맞다면 이거 다음부터 막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네는 이제 벌레 가면 통할지 모르겠다. 15비트니까 여기다 걸리면 그렇게 맞으니까. Go on then. Yes. What now? I wonder. 그렇지. 가속 걸렸죠? 신나게 때리죠 지금. 어 신나게 때리죠. 이렇게 신난 와중에 스킬 한번 갈겨주고요. 어 왜 이렇게 많냐? 너무 혐오스러운 걸. 절망의 오라 한번 뿌려주고요. 반짝가루 뿌릴 걸. 뿌릴 수 있니? 못 뿌리면 됐고. 그렇지. 아주 끝내주는구만. 버프가 끝나기 전에 죽인다. 너 빼고. 어 잡았냐? 잘했으는 개뿔. 그렇지. 야 이거 블랙핏 한 번에 가는 거야? 아 4,000원 경험치 26,000. 야 이제 뭐 개인으로 안 주고 그냥 전체를 주기 때문에 곧에 들어온 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뭐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따면 이제 철퇴를 하나 살 수 있다는 건데 플러스 원 철퇴로 하나 바꿔주고요. 딱 돼. 아, the ones who have stymied Baylot. He says he wants a good fight, yeah. 그렇게 비싸네요. He really wants good. 다음 생에 사는 걸로 하고. So long you deny him yours. 다음. 너가 더 따위 필요 없다. You have returned. Are you ready to spill blood on the arena floor? 편집이 필요 없는 스피드한 진행. For our next contest, I have brought you nature's own avenger. 야 이렇게 보니까 기름칙 전대 엄청 세네. 밸런스가 잘 맞는 조합이야. 좋댔다. 벌써 미래를 봤어. 좋댔어. 어떡하지? 죽어라. 잘 생각해. 이거는 분사를 써야 돼. 왜냐면은 설마 이렇게 많은데 한 명은 기절하겠지. 그치? 아무도 기절 안 했어. 유겸이야. 아 씨발 거미줄 좆됐다. 리쿰! 리쿰! 너 이 자식 경로한 주제에 지금 발이 묶인다 이 말이냐. 이렇게 간단히 감기고 말다니.
억울하다. 역시 거미는 못 이기는구만. 어떡하냐? 나 이거 약간 이제 현저 타임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 게임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제하지? 효과 해제잖아 이거는. 이거 구속 해제 같은 거 없냐? 나 그 정도도 안 되는 애였어? 솔직히 이거 카운터 칠 거 별로 없거든요? 하루 더 자서 지금 풀고 가봐. You have returned. Are you ready to spill blood? 걸 수 있나? 그냥 5초기 때문에 못 걸 거 같은데.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For our next contest, I have brought you nature's own. 이거는 기념 특전대를 각계 전투를 해야 돼. 특전대는 각계 전투를 잘하거든요. 특전대가 그런 거죠. 버프를 걸고 다 같이 흩어진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남자 빠따 옆으로 빠지시고요. 그리고 저를 짜지시고요. 아 망했다. 좆됐어. 대장을 버려. 진정한 전사인 녀석들이라면 대장을 버려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좆됐어. Time for a bit of the rope and tumble. 그렇지. 아. 전망. 쟤는 왜 절로 갔냐?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기절을 안 할까? 역시 굴드는 강자한테 약해. 또 지고 말았죠? I'm on it. You have returned. Are you ready to spill blood? 산길 잘해야 돼. 이 게임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RTS 같은 피지컬만 피지컬 엄청나게 요구하는 이렇게 똥 고인물 게임이라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하면 돼요 이 게임은. 막 하다 보면 언젠가 맞물립니다. 진짜 이 게임의 특징이지. 버프 걸어. 아야 여기다 걸지 말고 여기다 걸어. 쓰레기들 잘 도망가줄게. 나와! 다 모여 뒤로 모여. 특전대 4명으로 충분하다. 대장은 버려라. 프루젠님한테 드래곤볼 주러 갔다. 설마 대장을 놓아주게 될 줄이야. 상당한 놈들이구만. 가속을 주겠네. 뭐 건다 지금. 바타! 도망가 바타! 뭐해 쓰레기들아. 싸워야지. 조금만 걸어도 터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너 주문 해제 걸었지? 안 걸었구나. 잘했어 야. 난 널 안 믿었거든. 쓰레기 녀석 이거 아무것도 못할 게 뻔히 보이는데 하는 척은 해야지. 그렇지 했구나. 해낼 줄 알았지 나는. 네, 잡았고요. 반짝으로 걸었기 때문에 약하죠. 이게 해본 놈의 차이지. 전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 게임을 해봤기에. 게이지 특전대 앞에서 적수는 없다. 졸라 비열한 거미줄 괴물 비긴다. 자라.
한 번 더 자라. 아, 투잠 때려주고요. 아, 소리가 더럽게 시끄럽네요, 게임이. 뭐 예상했습니다. 이런 게임이거든요. 쓰레기 게임이죠. 어디 보자. 이거 레벨로 끝난 거야? 딱 돼. 투잠대 희망편 아직 안 끝났어. 굴드가 강자한테 약하다. 굴드를 유용하게 써야 돼. 어, 이거 개 쓰레기 게임인 게 얘네가 은신 데미지가 그딴 거 없고요. 그냥 쓰레기 게임입니다. 쓰레기야 몰라. 다 쓰레기야. 너희들이 잘 해줘야 된다. 쓰레기들아. What is it this time? 아! 하지만 가속이 걸렸으니 얼마 가지 못할 것이야. 집에 가 쓰레기들아. 아, 누워 버렸어. 야, 이렇게 가속을 많이 걸었는데 지금 버틸 만하다. 이거 쟤 바보부로 죽인 애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입고 있었는데 이거 죽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끝났죠? 존망했죠. What? No sooner said than done. Make it no sooner said than done. 파이법을 내리더라. 어, 때릴 수 있네? 원래 됐나? 못 때리지 않았었나? 어, 때릴 수 있구나. 착각했나 보구만. 아, 졸라 약하구만. 야, 큐티즈 너무 센 거 아니야? 나 저번에 되게 힘들게 했는데 그딴 거 없죠, 지금? Q가 없어도 이렇게 셉니다. 이게 특전대다. 아, 게임 속에 더럽게 시끄럽네. 사실 오늘은 유튜브 그냥 땜빵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방송? 네, 녹화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릴 게 없거든요. 내가 너무 놀았어요. 죄송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렬 주문 하나 풀렸어? 잘했어. 좋은 발상이야. 너 레벨 몇이니? 4레벨 주문 하나 풀렸네. 7레벨인데 이제 변신 되는 거야? 어, 되는구만. 신기하구만. 변신하면 어떻게 될까? 숲의 생물 부르기. 와, 님프 좋다. 님프 할래. 중상치료 17점인 건 좀 사기 아닙니까? 아, 좀 골 때리지 않습니까? 14점인데 전께. 솔직히 저는 완치 외에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 역겹거든요. 흑곰 힘 18, 00, 민첩 12, 기본 방어도 7, 라운드 정국에서 3회. 라운드에 3회를 때린다는 거는 나름 잘 때린다는 거예요. 아, 가속되고 가속된 상태로 빠르게 때릴 수가 있다. 늑대는 이제 저항을 높게 갖고 있으면서 라운드당 두 번을 때린다. 곰이 늑대보다 빠릅니다. 신기하네요. 불곰은 아, 불곰이랑 그냥 곰이랑 뭐가 다른 거니? 방어도가 차이 나는구나. 어, 불곰 하면 되겠네 그냥. 가자. 용기의 망토. 공포와 공황의 면역. 공포와 공황이 들어오면 그때 쓰도록 하고. 보호의 망토. 어디 보자. 타코 플러스 1. 치료의 장갑. 어우, 기묘한 게 많네. 타코 플러스 1을 기뉴 대장한테 줍니다. 대장님이니까요. 아, 돈 얼마 있어? 6천원 있어? 별로 없네. 가자. 다음 도전. 아...
Well, who says you can't have them both? What is it this time? 야, 이거 뭐냐? 아, 이거 몬스터 소환하는 포탈 같은 거다. 좋댔다. 아니, 안 좋댔어. 나한테는 가속이 있어. 꽤 좋댈 남자가 아니다. 너희 둘은 이쪽, 너희 둘은 이쪽. 가동! 빠른 가동만이 살 길이다. 어그로 잘 끌어라. 언제 부서지니? 올라가서 부숴! 이거 다 부숴야 돼요. 쓰레기 게임이죠. 빨리 가서 부수도록! 아, 무슨 것이냐? 잘했다. 점사에서 죽여라. 이와라. 대성 굴림을 해보도록. 까하! 하나 걸렸고요. 크래셔 볼 열심히 던지고 있어. 크래셔 볼케이노다. 가라. 그럼 내성 성공한 거니? 아니지! 성공할 만한 기술이 아니거든. 화염 뿌려!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추가 데미지가 상승하는 기술인데 데미지가 상승한 건지 모르겠네요. 더럽게 약하네요. 블랙가드로 피 한번 쭉 빨아주고요. 오우 야! 그렇지, 하나 누워서 지금 정신 못 차리죠? 아, 굴드가 죽는 건 운명이야. 야, 나 왜 이렇게 잘 깨지지? 저는 꽤 고생한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이겼잖아. 전사가 답인가? 아, 너무 시끄럽다 게임 소리. 이거 내가 아무리 적당히 한다지만 이거 좀 심했다 야. 정도껏 시끄러워야지. 레벨업 한 사람 있어? 없어? 그냥 가면 되네 그럼. 대체 얼마나 깨야지 다 깨지는 거니? 사실 아까 거미줄 걸렸을 때 그만하려 그랬어. 슬 엔딩이지? 그 내 네 후임자를 만나봐라 기뉴. 기뉴의 후임자라고? 싸우전가. 드디어 후라를 배신하고 일로 왔나 보구만. Meet your replacement. 불곰 변신 가속. 어, 진짜 변신했어. 졸라 추하게 생겼어. 저 뭐냐? 아, 뭔지 몰라. 그냥 때려. 뭔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네. 반짝가루로 투명 감지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녀석 노리세요. 뭐 하세요 여기서? 병신이에요? 반짝가루로 투명화 감지하시고요. 그렇지. 시방 정신지배를 당했다 이 말이야? 야, 지스가 배신했다. 어, 잘 버티는구만. 아, 저게 무슨 기술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잘 버티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 법사를 노린다. 정신 공격. 이 새끼들 졸라 잘 버티는구만. 나라의 미래야. 그렇지. 법사 아웃. 보적 아웃. 발사! 이 가속이 미래다 야. 가속 개사기야 역시. 가속이 짱이야. 도망가! 한마 존나 세네. 야, 불곰. 야, 불곰 너무 추하잖아 근데 디자인. 추한 것도 추한 거지만, 야, 불곰이 빠르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늑대보다. 시방 하나가 누울라 그래. 얘 누구니?
버터니 우주 최고의 속도로 도망가고 있죠. 아, 망했죠 지금.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절망의 오라 뿌려주고요. 한 번 더 하네. 죽여! 버터가 우주 최고의 속도로 도망가서 지금 시금 벌고 있어. 아직 몰라. 그렇지. 기뉴 특전대. 기뉴는 체력 회복을 한번 때리기 때문에 6레벨이니까 12를 빨아먹거든요. 어이구, 우리 지수 돌아왔어? 지수 뒤질라 그래? 그만 변신할래? 늑대로 변신! 흑곰으로 변했네요. 난 늑대로 변하라 그랬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지수. 손 풀렸네. 네, 숨도 못 쉬고 맞을 시간이네. 똑바르고. 그렇지. 왜 그래, 너무 잘 이겨서 쫄아버렸어? 아이, 개빡쳤죠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이게 특전대야. 어, 13만에 4만원. 특전대는 이 임무를 끝내고 프리저님께 돌아가야 된다. 플러스 2군. 아주 황홀한 무기구만. 어디 사볼까? 4만원이면은 자, 양성검 플러스 2와 장 플러스 2와 철퇴 플러스 2 두개 많이 구매했죠. 이렇게 구매하고도 아이템이 많이 남았어요. 좋아 좋아. 야, 너 너무 세다. 야, 미쳤네. 슬링이 필요해, 슬링이. 자, you really showed Baloth this time. I think you might go all the way. 풍요로운 화살통, 제한 없는 플러스 원 화살, 풍요의 통, 세뇌 화살, 풍요의 주머니 내놔. 어, 더럽게 비싸구만. 무림맵 좋은 거 파니? 무림매를 원한다 이 말이야. 무림매 어딨니? 아예 없는데? 여기 있구만. 아, 얘를 왜 줘? 얘를 줘야지. 못 껴요 너. 아, 변신 중이야? 안녕하세요. 마침 방종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변신 언제 풀리니 너? 변신 언제 풀 거야? 이 쓰레기야. 내가 풀어줘야 풀리니 설마?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아, 무림의 플러스 2로 바꿔주고요. 이거 풍요의 화살통 주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죠? 아우 씨. 플러스 투탄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플러스 투탄한으로 바꿔주고요. 엄청난 타코로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무기가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셀 거예요. 아, 물론 2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삽니다. Do my eyes deceive me? Alive and well, hail and hearty. 주인공을 위해 전신 평균 갑주를. 아, 더럽게 비싸구만. 특별히 아무것도 사지 않겠네.
much as I appreciate Baloth's entertainment. 어, 돌고인의 힘띠 요대. 아이고 미쳤죠. 아이템 미친 아이템이죠. 황금 요대. 어, 돌고인 걸 사야겠네요. 미친 데미지야말로 모든 것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강력해졌죠. 가자. 타코 많이 올랐다 야. 적절하게 강해졌어. 솔직히 법사딜로 죽었지. 체력 딸려서 죽은 건 없었잖아. 방어력 딸려서. 황금이 그렇지 뭐. 넌 둘 다 가질 수 있다. 아, 못 이기죠 이거? 불 없으면 못 이기는데 그냥 못 이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레벨업부터 합니다. 레벨업을 안 해놓고 뭘 하긴 뭐래. 아, 3사 무기 숙련도 하나. 딱히 주고 싶은 거 없는데. 어, 아무거나 주자. 난 크래시 볼만 던지면 돼. 건방지게 뭐 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주문이 4레벨 개방이 됐네요. 내놈의 크리셔블을 어디보자. 독중화, 공포의 망토, 죽음 방지, 중상 입히기. 사실 치료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서 필요가 없거든요. 빠른 게 좋게 봐요 저는. 이 블랙빛에서는 빠른 거 쓸 건데 방어의 조화 괜찮기 때문에 방어의 조화 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방어에 도움을 주는 아주 달달한 아이템이죠. 나는 플러스 4짜리 마법을 원하네. 플러스 4짜리 마법을 원한다. 사실 돌피부가 가장 이제 오래 쓰기는 기술로 보고 다른 건 그다지 좋은 게 많긴 한데 당장 여기서 쓸만한 거는 모르겠네. 아,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 이미 여기가 온데. 정신 안 차려? 돈이 없잖아. 4레벨 중에서 마땅히 줄만한 게 없는데? 굳이 하자면 몬스터 소환 괜찮거든요? 애매할 때? 안 돼, 안 돼. 환영술사니까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 돌피부나 할래? 돌피부 하자. 돌피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돌피부로 하겠습니다 그냥. 어, 지금은 그다지 설마 여태까지 잘 되다가 지금 안 될 줄 몰랐다. What? I'm on it. I begin to envy you. 혹시나 했다. 한 번도 안 되고 다 됐다. 다. Just be sure you do not overstep your bounds and accept a draw yourself. 이번에 될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지능에 따라서 배우는 확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배우기 좋은 확률이었는데 역겹네요. 다음 도전. 이제 슬슬 끝나가는 거 아니냐? 아, 전혀 내 계산과 다르게 오래 하고 있어. 지금 배정신이 아닌데도. 오래 하고 있어. 노데스 런하다 와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돌아가도 손이 돌아가. 나 뭐 하는 짓이냐? 불 기술 없어가지고 지금 돌아간 건데. 병신이니?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멜프의 소용운석 주는 게 제일 좋은. 제가 제일 왔다 따따봉이네. 쌍따봉이에요. 여기 이거 있죠? 이게 최고입니다. 저런 거 할 때는 제일 편해요. 그렇지. 가자. 이름하여 상성 전투지. 슬라임을 아마 분열할 겁니다. 제때 불을 안 먹여주면은.
혹시 피격 판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오크 트롤 둘은 무조건 이제 눕힌 다음에 제압을 하는 걸로 하고 아 우선적으로 멜포스 용원석 봐가지고요 아 우리 항상 화내시는 분들 화나게 해주고요 아 얘도 화나게 해주고요 독 발라주고요 전 할 게 없는데 방어 어허 야야야야 뭐하니 야 너희 그저 그렇게 좋은 아이템 줬는데 야! 얘 죽으면 끝나! 이 쓰레기 게이마 야! 놀랐구나 상당히 제법이야 숙적을 알아봤구만 사실 돌려서 때리는 게 있으니까 방어력이 약간 부족해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데 그런 점이 잘 활용이 돼 있어. 일단 걸고 생각하자. 어, 그 다음에 멜프 써. 네 명만 조정해 그리고. 제거! 그렇지 분열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잘 죽여줘야 돼요 이거 죽이고 잘 계산했다가 지금 몰려 죽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괜히 서툴려서 이상한 짓 시키지 말고 굉장히 성가신적이기 때문에 미친 게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지 분열 슬라임 깔끔하게 제거해주고요 내게 불가능은 없다 기육 직전자한테 불가능은 없다 희망편 좋아 아 지금 너무 졸립니다 새벽 2시에요 저 오늘 6시에 일어났거든요 설날이라고 너무 텐션이 올라가서 맛있는 거 새벽 밤새도록 처먹고 과자 하나 까먹고 내 유튜브 보고 너무 신나 있었어 자중해야 돼 사람이 양반은 못 된단 말이야 누가 레오팬이야? 레오팬 끼미가 안 보이는데 야 언제 항복할 거야 베일로프 나는 발더스 게이트 2도 할 거야 발더스 게이트 2는 손오공 일행으로 할 거란 말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 이런 개쓰레기 게임을 봤나 상상을 조라는구만 언제나 상상을 조라는 게임이지 이거 버프 잘 걸어야 된다 디버프랑 제부서 노려 너는 오고 그렇지 잘해보자 지금 한 턴이 끝나고 다음 턴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때 절망으로 다 써주고 걸었죠? 걸린 지금 이걸로 때리라고 뭐하는 거야 얘넨 문제가 안 돼 큰 게 문제야 버튼 도망가야 돼 버튼을 살려줄 여력이 없어 버터를 살려줄 연력이 없어 그렇지 가루를 한 번 더 뿌린다 그렇지 찔러 그렇지 죽었니?
What? Go on, then. 아직 때가 아니라 말했거늘. 죽여라! 그렇지! 굉장히 강력한 적들이지만 기뉴특전대의 상대는 안되죠. 전다이 안돼 제이씨. 뭐야 다음. 5레벨 주문 2개 피로 타코 하나, 타코 하나, 전승 지식 하나, 4레벨 주문 하나, 5레벨 주문 하나. 당연하게도 축복 걸어줘야 되고. 마다에 걸 게 없는데 방어해 줘 좋죠. 아 좋은 거 드디어 나왔다. 이거 두 개가 굉장히 괜찮은데 레벨 1점이 이게 꽤 괜찮거든요. 10 피해가 추가되는 거예요. 전체로 18 회복까지 된다는 거 최대 엄청 괜찮은 거거든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여기서도 이제 쓸만한 게 많이 나오죠. 야 이건 돌피부의 강철 버전이고. 5레벨 주문이 필요하다. 저한테 필요한 것은 소환입니다. 디버프도 좋지만 5레벨 소환종 되면 세거든요. 아, 이런 거 말고요. 뭐 제대로 된 게 없냐? 아 돌파 사야 돼. 돌파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돌파는 돌파는 필수입니다. 강한 법사는 전사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전사보다 튼튼하고 도적보다 안 보여요. 괴물이죠 말 그대로. 정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너 이 자리 사놓고 일자리 끼고 있었어? 쓰레기 게임아. 돌파로 다 벗겨놓으면은 그냥 전사보다 약하고 도적보다 약해져요. 버플건 직후에는 약하니까. 혹시 3레벨 아이템이 있나 확인해주고요. 없죠. 돈이 부족해. 나 29,000원 있어야 돼. 다음 도전. 아 근데 블랙가드 너무 좋다. 버서크보다 좋은 것 같아. 아, 물론 신성의 힘 같은 거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뻑키고. 어허 기억 안 나 얘. 처음 보는 괴물이야 요물이야 어떡할 거야. 일단은 강화한다. 그리고 하나 보낸다. 걸린 거니 가속? 못 걸었지 멍청아. 가속은 걸어야지. 너의 존재 이유라고. 너한테 그거 이상 중요한 일은 없어요. 건 거니? 아 좋겠다. 지들은 내성 있다고 막 뿌리죠 미친 쓰레기들이. 절망의 오라 뿌리면서 병원 침대 개설해줍니다. 이거는 여기서 쓰면 이 기점으로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회복이 꽤 소소하거든요. 중간에 한번 써주면. 야 너무 강하다 지금 조합. 가차 없다 지금. 반짝가루까지 쏙. 바타만 노리는 비열한 놈들. 바타가 체력이 하나 낮기 때문에 샌드백이 되는구만. 하지만 아 바타는 이제 체력은 높지? 바바리안이기 때문에 굴립이 좋거든요. 방어력이 낮은거지. 너무 강해. 특전대한테는 안돼. 꽤 난이도 있는 게임인데 특전대 앞에서는 쪽도 못쓰죠? 너무 시끄럽다 야. 내가 말한거 다 씹혔다 어떡할거야 이거. 어딨냐 발로스. 그냥 전체 음량을 줄여야겠어. 30까지 아까 50이었거든요 50이었어요 내 말을 다 씹어버리잖아? 다음! 아 큰일났다. 미쿰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정신 못 차리고 덤벼버렸어. I have this big fellow for the flame of fire, and my is he ever angry? I'm even having a little. 어허, 브레거인 나왔죠. 상당히 셉니다. 브레거인인가? 브레거인일 거예요 아마. 불이라고 할만 요소가 안 보이지만, 네, 기억이 맞다면 브레거인이 맞을 겁니다 아마도. 변신을 생각하지 마라. 버프나 걸어. 너 변신 왜 있는지 모르겠어. 곰 변신은 드루이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반 드루이드밖에. 근데 너무 구려. 아, 누가 디스코 팡팡했어. 이러니까 쓰레기 게임이라는 거야. 절망이 오라 뿌려주고요. 아, 디스코 팡팡 극혐. 끼뉴! 끼뉴! 빨지도 못하고 가다니. 반짝가루를 뿌리면서 병원 침대를 개설한다. 병원 침대를 빨리 개설한다. 병원 침대를 못 개설했다 야, 망했다 야. 개만 일단 죽여봐. 소환을 때리자. 완전히 버프 계열이라서 마땅히 할 만한 게 없거든요. 브레거이나 상대도 안 되고. 지스가 해줘야 돼. 지스를 믿어. 믿긴 뭘 믿어. 야, 야, 브레거인 강하구만. 상상 이상이야. 저건 순수하게 이제 물리 계통으로 잡아야 되는데 갑바가 안 되죠.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라를 빨고 살짝 먼저 뺀 다음에 제 리치를 계산해서 살짝 먼저 뺐어야 되는데 한 손 둥기였기 때문에 계산에 안 넣었어. 덩치를 생각해서 좀 미리 빼고 랄록으로 한번 빨았으면 이겼는데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개했다. 인정한다. 미개했다 이 말이야. 왜 저렇게 폭발하냐? 이건 계산이 없는데? 병원 침대 개설하고 젤 노려. 압도적인 속도로. 그래, 망했다. 졌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방어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노가다를 해야 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아. 특전대는 노가다 따위 필요 없다. 넌 특전대야. 노가다 따위는 안 돼. 약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거인을 녹이는 게 최우선인데. 방어도 무조건 해야 돼. 거인을 녹이는 게 맞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 나는 화저가 있기 때문에 스킬 중에 그거 주면 되거든요? 일단 거인을 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1라운드를 버긴 다음에 아, 야, 지금이야. 지금 이상 없어. 기뉴! 랄록의 흡수. 그렇지, 빨았어. 골고루 맞고 있어. 지금 저항을 줘야 돼. 쟤한테 줘. 쟤가 제일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줬어. 어, 나와.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다 도망가서 5번 너가 침대 개설하는 거야. 지금 누군가 죽었어. 누구야? 리쿰! 리쿰은 죽어 특전된 영원하다. 안 돼. 돌아와. 그래. 절망에 오라. 야, 저거 범위 저랬어? 야, 저건 오바잖아. 야, 다 보여. 다 보여. 가속의 힘으로 여기까지 보인다. 병원 침대 개설. 아, 야, 그거 왜 풀었어, 멍청아. 죽었어 일러. 아슬아슬하다. 나 너 랄록이 없어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니? 이거 싫어하니? 도망가! 과자가 부족하다. 과자를 올려야 된다. 굉장히 아깝지만 화저 반지를 구입해야 된다. 5라운드마다 1점이면은 쓰레기거든요? 이건 좋은 것 같아. 어, 저 치료의 장갑 좋은 것 같아. 생각해보면 저 빠를 것 같아 왠지. 배공격 면역 4투에 8보호고 방어도 6. 방어도는 됐어. 어, 어차피 네가 몸빵 안 할 거니까 반지만 구해봐. 어떡해. 너가 반지냐? 슈슈거리지 마. 생명력 재생 좋아. 장기전 보면 너가 이거 드는 게 나아. 너의 반지 못 빼냐? 불정 현혹.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이 녀석이 낫겠죠. 어, 얘는 세긴 한데 분노 빨리면은 훅 가니까 이제 할 거 없는 너가 줘야겠다. 야, 할 거 없으신 분 장비해 주시고요. 레벨업은 필요 없다. 기누 특전대는 오로지 몸으로 대응한다. 강력한 적이구나. 11시에 끼지 않았나?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있네. 그래서 많이 해야 방송이지. 아, 특전대가 열심히 해줘야 돼. 꿀잠 자려면은 나 잠 못 자 이러면. 누구니 너? 리쿰이니? 싸워. 억울어! 절망에 오라. 반짝 가루. 뭐 이상한 거. 빨리 빨리 빨리! 양말 디스코 팡팡 극혐이야. 아, 진짜 디스코 팡팡 제일 사기야. 쪽 빨았고요. 너의 반지로 자위를 한다.
잘했다. 야, 바로 회복하네. 야, 맞다. 안 돼. 버터 회복 있다고. 그래, 차라리 걔가 죽어. 그렇지. 이겼다 이거. 진짜로. Yes? What is it this time? 이거 나눠서 때리면 돼. 하필 네가 풀리냐? 이거 좋은 방법 있거든요? 너를 빼는 거지. 각기 역할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 그래! 한꺼번에 다 죽이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사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그렇지. 미친 게임이야. 전사, 기누특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물론 나메크성에선 두려워했지만 한번 죽었기 때문에, 여러 번 죽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거든. 그런 걸로. 나 너무 졸려. 내가 게임을 하는 건지 혼자 컴퓨터 끼고 떠드는 건지 모르겠어. 아, 철퇴. 야, 드디어 4까지 찍었다. 아, 전사는 진짜 많이 올려야 되는구나. 9네 벌써. 5레벨 주문. 5레벨 주문 있죠? 돌파 있으면 됩니다. 어, 변수가 법사야. 변수만 제거하면 돼. 법사만 제거하면 돼. 다 필요 없어, 딴 거. 법사만 제거하면 된다. 쓰지도 않을 거 넣고 다니지 마. 아, 6레벨이 생겼네. 이거 괜찮지. 완치가 있거든요. 완치는 풀피 회복. 이건 지금 솔직히 풀피라고 해서 엄청나게 세고 그런 애 없어요. 그냥 구석에 하나 짱박아 놨다가 어그로 바꿔서 해도 되고, 위에가 이제 한 방에 나오는 기술인데 이거 안 들어갈 때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 이상한 기술이에요. 최대 HP를 1로 만드는, 그러니까 한 방 샷이 나오는 기술인데 좀 애매합니다. 블랙핏은 강한 적이 많기 때문에. 아, 떠드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았나 보죠? 아, 말 존나 많죠? 아, 나 플러스 3 무기 풀렸을 것 같은데 그냥 와버렸네? 들어와라. 어, 상인들이 한번 깝치는구만. 어, 저분도 계시는구만. 마지막 전투냐 설마? 벌써? 이게 특전대 힘인가? 아, 희망편 좋아요. 내가 인정한 최고의 조합으로 특전대 전투력을 많고 뽐내고 있어. 병원 침대 개설해야겠다. 돌파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돌파 100% 써야 되거든요. 100% 그냥 예외 없이. 그리고 대기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만 노려 일단. 돌파 쓰라고, 미친 게임아. 잘못 컨트롤해서 큰일 났어. 1, 2, 3번을 보냈어. 나도 모르게. 너 뭐 걸렸길래 이렇게 못 쏘냐? 침묵이야? 아, 그랬구나. 야, 머리 좋아. 돌파 걸리면은 훅 가니까 침묵 걸어놓은 거야. 똑똑해. 아, 졌어. 근데 잘 됐어. 왜냐면 난 아이템을 구할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 너는 3를 안 파는구나. 3가 없는 게임이야. 그 겸이야. 물량 내놔. 권능의 물량 뭐야? Only that king Myconids is well the concoct he left the grotto searching in vain for any other survivors. Of course there were. 어, 깝치는 물약이구만. 비싼 물약 가져간다. 야, 이거 괜찮지. 특전대를 위해 하나씩 사도록 하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상치물 괜찮은 것 같구만. 어차피 나는 이제 방어구를 살 돈이 없다. 10개만 사자. 이 물약들은 네가 갖고 있다가 아, 적재적소로 나눠주겠네. 너한테 내가 뭐 주지 않았냐? 아, 화조줬구나. 어차피 주인공은 회복이 되거든요? 한 방에만 안 가면? 일단 베일로프부터 팬다. 돌파 걸고 가속을 무조건 걸어야 돼.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게임 풀어나가려면은 그게 문제인데 이거 이렇게 한다. 아니야 이건 걸어야 돼. 솔직히 이거 시간이 안 맞아. 가속 거는 것도 맞고 도망가 생각해야 돼. 그냥 걸고 어우 존나 상남자야. 야 못 걸었다. 야 망했다. 미쳤다. 돌파 써야 된다. 아 뭐, 침묵 걸렸냐? 아이씨, 이러면은 그냥 때려야 돼. 어 침묵을 건 거를 위안으로 삼어. 주인님한테 힐 줘. 주인님이란다. 됐고 힐 줘. 열심히 때려. 너도 바보가 아니야. 너한테 플러스 2짜리 아이템이 있다고. 그렇지. 왜 니들만 힐하니 병신아. 얘네 힐하라고 보내줬더니. 그렇지. 벨로스 누우셨고요. 벨로스 누웠으면 훅 가는 거거든요. 바타 살려줘. 야 바타 살아야 돼. 법사는 살 방도가 있어. 돌피부가 있으니까. 근데 완치로 살려야 돼. 바타는 절망의 오라 뿜어주고요. 1번하고 3번만 쓰면 돼요. 1번하고 3번만 써서 싸우면 됩니다. 애매한 거 쳐맞지 말고 그냥 싸워. 아 침묵 걸렸지? 위로 빼봐. 아 병신아! 그걸 못 버티냐? 벌레 뿌려. 벌레 맛 좀 보여줘. 반짝가루 뿌려. 너무 완벽하다. 이 플레이 너무 완벽하다. 솔직히 리쿰은 그렇다 쳐도 기뉴는 잘 버티거든요? 뭐하냐? 침묵이 언제까지 걸려있는 거니? 기뉴는 버틸 수 있어. 이거 물약 쓸 것도 없어. 버텨 그냥. 어차피 쟤 건밖에 없는 찐따야. 건밖에 없는 찐따라고 매 초마다 일식 회복하는 개사기 아이템을 꼈단 말이다. 가서 혼내줘야겠구만. 독발라. 지금 풀렸니? 이제 풀렸구나. 드디어 풀렸네. 그렇지. 그렇지. 리쿰 죽어도 돼. 어차피 리쿰 힐 안 돼. 설마 여기서 전멸당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 제법이구만. 힐을 아낀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가속에 목숨 걸고 가속도 못 걸었거든. 사실 가속을 못 건 건 시점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이건 베일로프한테 돌파 쓰면 돼요. 그냥 바로 베일로프 1초 만에 주문 저장해놓은 걸로 한 번에 지금 버프 거는 개 사기꾼인데 기뉴 특전대 앞에서는 선량한 시민일 뿐이지. 돌파의 그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역겨운 쿨타임을 이용해서 야 침묵 바로 날라온다. 아 병신 게임 쓰레기 게임. 침묵을 바로 걸었어요. 믿겨지십니까 이거? 상당하구만. 벨로프 나중에 이거 아,
아, 내 생각 이건 멀티가 소용없어. 어, 제노보스야. 멀티라도 할라 해보려면 한번 해보려면 제노보스 정도밖에 없어. 난 제, 나는 멀티를 좀 같이 하고 싶단 말이죠. 내 이 마음. 너 이거 걸어. 너는 이거 걸고. 가속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두 명인데 한 명은 걸 거 아니야. 걸린 거야? 야, 실패랑 해체 다 걸렸어. 둘 다 걸렸어. 죽이면 돼 그냥. 죽여. 너희 둘이지. 힘내세요. 너는 침묵 안 걸렸어도 침묵도 안 걸렸어 얘. 빨리 때려. 쟤 100% 죽여야 돼 그냥. 예외 없어. 그냥 죽여야 돼. 뭐 어떻게 뭐 하고 그딴 거 없어. 그냥 죽여야 돼. 죽이는 거 왜 없어? 누구 아프니? 기뉴니? 기뉴는 아프면 안 돼. 기뉴는 아프면 안 되는 아이야. 절망에 오라. 때려. 솔피부가 있어도 좀 오반 것 같아. 베일로프는 보스기 때문에 마법 있어요. 끝까지 있어요. 죽여야 돼요 그냥. 죽였죠 지금. 제놀입니다. 완치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아, 얘 죽으면 끝나거든요 그냥. 얘 돌려야 돼. 지스! 지스! 지스가 날 실망시켰어 지금. 돌피부 써. 그래 그러면 안 죽어. 그래 기뉴의 체력으로. 특전대중 이제 4명이 남았다. 크래셔 볼충은 죽었어. 운명이야. 넌 돌리면 돼. 이겼어 이겼어. 그냥 이겼어. 예외 없어. 이겼어. 그렇지. 아 나약한 녀석. 대화 좀 할까 우리? 야, 누구거냐 두고. 이게 우리 얘기였구만. 벨로프! 우린 모두 친구야. 베일로스! 당신이 해냈군요, 기뉴! 정의의 특전대 희망편 클리어됐습니다. 다크소울 2 노데스를 실패하고 일반 난이도로 현실 도피해버린 블랙핏. 재밌었구요. 아까웠어 노데스. 그냥 초반에 죽어서 말아먹었으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늦게 죽었어. 저기다 이제 가면 되나요? 저기 지스는 두고 갈테니까 뭐 짐꾼으로 쓰세요. 지스는 약간 그렇게 생겼어. 심부름꾼처럼 잡일하는 애처럼 생겼어. 나짐! 베일로스의 죽음으로 평화를 되찾았다. 끝! 재밌었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 아, 좀 자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뿅!